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쌤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제품은 NK, 이게 스카이 디지털 제품인가요? NK라는 제품이죠. NK 이제 K29L입니다 싱글 핸드 게이밍 키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에서나 PC방에서 전장에 나설 때 휴대하는 게이밍기요. 전장에 나설 때 한번 게이밍 키보드니까 유명 게임 최적화, 한마디로 유명 게임 최적화로 되어있죠. 웬만한 이제 여러분 뭐 스포나 저는 모르겠어요. 스포나 뭐 요즘 오버워치 많이 하나? 오버워치 때 많이 하나 보더라고. 오버워치? 그리고 뭐 그거 뭐 롤? 제가 아는 게임은 그 정도뿐이네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LED 백라이트 내장, LED 내장되어 있고 여러분 스페이스 포함기 30기 내장, 30기가 내장되어 있네요. 게이밍 키보드 웨어 프로그램 제공되어 있네요. 뭔가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시켰을까요?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옛날에 이거 말고 여러분 이제 옆에 숫자 키패드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숫자 키패드만 되어 있는 거, 그게 기계식 키패드만 되어 있는 게 에코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한 25,000원짜리 기계식 키보드 되어 있는 거 청축 키보드를 제가 옆에 놓고 이제 보통 여기 달렸잖아요 숫자 키보드 키패드가. 근데 이 옆에를 배치하고 한번 써봤어요. 왜냐면 제가 손이 이걸 이제 설계하다 보면 이제 마우스에 손등이 귀찮아가지고 이 숫자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서 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쓴 다음에 뭐 하나 쓰고 버렸어요. 버린 건 아니고 이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두 개나 주문해가지고 학교 상에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안 쓰는데 이거는 그거랑 좀 달라요. 얘는 숫자 키패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제 그냥 QWE 있죠 여러분. WSAD 한마디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 1234랑 F12345번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시켰을까? 난 게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뭐 후기를 여러분 찍어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어차피 게임 안 쓰니까. 이게 근데 눈에 확 띄더라고. 이 가격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비쌌으면 내가 안 샀을 건데 이게 원래 35,000원짜리인데 지금 43% 세일해가지고 19,9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뭐 이 정도면 한번 사와서 리뷰 찍을만 하다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드릴 건데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 드리면 이게 게임하면 게임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누구한테 드리죠? 이거는 제가 이제 경품 보기 이벤트 할 때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게임 잘하시는 분을 한테 드리던가 할게요. 뭐 등급으로 드려야 되나? 좀 모르 플래티넘 등급? 뭐 그런 막 있던데 막 이제 롤 같은 경우에는 와 이 엄청 크네. 신경이 생겼네 여러분. 뭐 이쪽으로 생겼냐? 와 이게 엄청나게 뭐보다 크네요 여러분. 와 여기 고무재질. 와 뭐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누르는 건데 이거는 또. 와 게임하면 나겠다 이거. 와 이게 당연히 기계식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누르는 그런 감은 없어요. 그냥 일반 키보드예요. 와 생겨 모은 거 자체가 그냥 깡패네 깡패. 와 비주얼 깡패네. 롬나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롬나비가 없네. 이렇게 없어야겠네요. 이게 여러분 왜 나왔냐면 광고에 나왔더라고. 이제 그 뭐죠? 욕 없는 게임 문화. 왜냐면 얘로 게임을 하면 여러분 이게 타자를 못 치거든요. 그래서 욕을 못해요. 제가 제 친구랑 제 친구들이 한번 아재들끼리 요즘에 뭐 게임 해보지 하면서 한번 야 롤이나 같이 해볼래? 저희는 스타크래프트 말고 안 해봤거든요 게임을. 롤 한번 해볼래? 그래서 롤 한번 해봤죠 여러분. 한 시간 했는데 평생 먹을 걸 다 들었어요. 뭐 쌍욕부터 해가지고 뭐 엄마냥이 다 튀어나오더라고. 요즘 애들 욕을 먹여 잘하는지 타도도 엄청 빨라요. 욕만 하더라고요. 뭐 못할 수도 있지 게임인데.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욕 없는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키보드라고 나왔는데 우선은 야 신기하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손이 엄청 편해요. 와 게임하면 나겠다. 이게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페이스바구나. 야, 이 스페이스바 여러분, 스페이스바. 와, 대박이다 진짜. 와, 한 손으로. 와, 게임은 못하지만 잘하는 척하면서 이게. 제가 옛날에 그래도 여러분 프로 게이머가 이제 그거 희망 상황이거든요. 제 장래 희망 프로 게이머. 손이 원래 빨랐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뭐 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랑 주로. 손이 좀 빨리 되는 게임을. 야, 좋네. 손이 예사롭지 않죠 여러분. 우선은 그렇다 치고. 근데 뒤에 나와있군 설명서가. 평선 조악기
사용자 상태 알림 LED, LED 변경되고, LED 모드 변경되고, LED 밝기 변경되고, 방향 전원키, WA 방향 전원키, 스페이스키 나와있네요, 이게. 와, 신기하네. 뭐 설명서를. 볼까요? 설명서 별거 없네. 이게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만약에 받으신 분은 그래 쓰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뭐 귀찮아서 안 갈게요 여러분. 우선은 연결 해볼게요. 야, 희한하네 이거 진짜. 요즘 별게 다 나온다. 와, 이 만드는 사람들 머리가 진짜 좋네요 근데. 야,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 이 두 개로 이렇게 되네. 와. 자, 여러분 LED가 우선 들어오는데 그렇게 LED가 밝지가 않네요 얘가. 이건 LED를 어떻게 바꾸지? 평션 조화키, LED 컬러 변경, LED 모드 변경. 아, 이래 바꾸는구나. 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걸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LED 모드. 오오 숨쉬기 모드. 오 숨쉬기 모드. 숨쉬기 모드. 숨쉬기 모드. 이건 뭔지 모르겠고. 모드가 여러분 두 개뿐이 없어요. 숨쉬기 모드 일반 모드 두 개뿐이 없네요 여러분. 우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신기하네요. 와, 이런 거 처음 보네. 이건데 어떻게 쓰죠? 잠시만요. 1234저 키고 여러분. 얘는 QWS 저 키고 한영 키 같은 거 넣겠죠. 얘는 탭, 얘는 시프트, 얘는 컨트롤, 얘는 알터. 얘는 이제 밑으로 되네요. V인가요? V. 근데 이거를 소프트에 가시면 다른 키로 이제 설정해 쓰실 거야. 설정에 쓸 겁니다. C, E, F, 1, 2, 3, 4, 5. 와, 잘 만들었네. 야, 진짜 신기하다. 와, 신기하네. 스페이스? 와, 스페이스. 스페이스 되네, 여러분. 와, 신기하네, 여러분. 아,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게임을 하면, 게임 이제 뭐, 영상을 틀어가지고 한번 직접 이제 뭐, 청소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제가 불행히도 게임을 지금 하재라서 못해요. 나이 들면 게임을 왜 안 하냐면 배우는 게 귀찮아요. 아, 그것도 은세례 배워가지고 또 은세례 하고 자빠진 놈 못한 친구들 다 이러거든요. 저거 해볼까 하면 아, 저 배우는 단세월이다 이러면서 또 우리는 욕먹는다 이러면서 보통 그래서 안 배워요. 그래서 그냥 뭐 폰 게임 있죠. 그냥 오토키 넣으면 지하라 사는 거 보통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키보드 하는 거 잘 안 해. 배우는 게 귀찮아요. 근데도 직접 이걸로 막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제 총게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아, 총게임 같은 거 써보시면 아, 게임하면 나겠네요. 이게 손이 엄청 편해요. 밑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저 밑받침대는 걸 좋아하는데 와 편하군요. 와, 대박이네요. 게임을 안 해봤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할 때 게임 전용 키보드 게임 NK에서 나온 K29LE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노래쯤 여러분 제가 이제 경품이었는데 네, 드릴게요. 학생들 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거 받아가지고 써볼기라고 게임하고 있지 말고 뭐 게임하는 애들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유튜브 학생 중에서 이제 게임하는 애들도 많이 보니까 제 리뷰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리뷰부터 뵙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야 뭐 이러냐 키보드. 와 어째 만들었지? 스폰 깔아볼까? 스폰을 어떻게 깔지 근데?